저는 오늘 메이지슨과 오랜만에 이제 2집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우리 바로 그냥 안무 먼저 한 다음에 안 나오는 부분은 따로 잡을게요. 그리고 듣는다 라고 아이돌 컴백하셔야죠. 네, 이제 내야 되는데. 다 있어요. 네, 가수들 세계에는 서퍼멀 디크스라고 했거든요. 이 집이 잘 돼야. 아, 이 집에 대한 중압감. 네, 이 집은 잘 될 수 있는데 이 집부터는 이제 진짜로 제 실력이랑. 그룹에서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? 센터죠. 팀워크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연습도 좀 러프하게 한 시간 동안 할 예정이고요. 아, 한 시간 안 돼요. 두 시간. 아, 시간. 자주 쉬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무슨 말씀이세요? 지금 한 시간 지났어요? 한 시간 지났어요. 지쳤어요. 와, 진짜. 서로 못 믿으면 이거 같이 안 되죠. 신뢰관계로 가야 돼. 요즘에 맨날 같은 티만 입고 다니세요? 어떤 거요? 같은 티. 같은 티? 어떤 티요? 프리티. 프리티. 우리 회사 미디어 팀 되게 칭찬했거든요. 감이 좋다고. 프리티가 나올 줄 알아. 뷰티 뷰티. 아, 뷰티 뷰티. 뷰티. 저 얼마 전에 뷰티 상을 받았거든요. 올해 아름다운 우상상이라고. 네. 차이나 코스모폴리탄에서 열리는 뷰티 어워즈에서 네. 가서 수상을 하고 왔습니다. 연기상을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할게요. 화이팅. 화이팅. 근데 프리티가 그렇게 별로였나요? 프리티요? 아이돌 사이에서 유행하는 질문이에요. 해주세요. 아, 요즘 왜 이렇게 같은 티 많이 보세요? 저요? 이거? 아니요, 아니요. 처음 입었는데? 큐티. 아,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티예요. 나무에만 특별히 뭐 보여드릴까요? 최초 공개예요. 보여드릴게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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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세븐 더 잘하실 거예요. 어떻게 이러지? 나 앞에 까지 하면 오늘 분량 끝. 약간 크게 움직이네. 이거 먹으니까 더 배고프다.
식욕이 하나도 없었는데 춤을 추니까 갑자기 배워버렸어요. 식욕이 진짜 없어가지고. 그래서 어제부터 저 이제 절제의 아이콘이거든요. 절제의 아이콘이거든요. 먹을 거, 술, 뭐, 과욕. 어떤 절제? 모든 면의 절제. 우리 오늘은 네, 순서를 순서를 한번만 더 준비하고 네. 네. 영상을 민영 씨 걸로 찍어서 외워 올리시기에. 진도가 빠른 편인가요? 아시군요? 네, 저 지금 거의 뭐 최고속 스피드로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. 2집이니까요. 17일 날 7일에 다음 거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좀 앞으로 올라가시고 처음부터 5, 4, 3, 2, 1 시작 민영 씨 하고 싶은 거 뭐가? 차 이런 식으로 네. 차 하셔도 돼요. 5분만 쉴까요 그러면? 네. 오늘도 두탕이고요. 내일은 본방 촬영이고요. 수요일은 포스터 촬영이 있어요. 여러분들을 위한. 그다음에 광고 촬영. 1집 때부터 2집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때는 쉬는 타임이어서 되게 즐거웠었죠. 어머니 찍는 것도 좋았어요. 저희 삐그덕 댄스를 사랑해 주셨습니다. 때마침 서 있는 사람은 약간 서서 하고 뭐 아래 있는 사람은 약간 내려가서 학원이 끝나는 길이 가르스워만 할 때 되게 좋았어. 노래가 좋잖아요. 요새 가끔 이렇게 하다가 그런 그 노래 나오면 마치 내 노래 같아. 아,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? 네. 옷만 가려요. 아, 지금 옷만 가려요. 일단 번복이 형태로. 아, 그러면 메이크업도 좀 돼 있고 다 적었지만 그러면 포스터로 가실게요. 점프.